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고법인 예술 한마당 진행을 맡은 류경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식사가 많이 늦어지셔서 힘드셨죠. 그러니까 음악회 진행하게 될 텐데요. 프로그램과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쨌든 좋은 연주인이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사진 촬영은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한데 찰칵 소리만 안 나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대 법대의 미래를 수놓는 아, 고법인과 함께하는 밤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교수이신 클라리네티스트 최재일 교수님과 전 출연자분들이 아,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아, 최재일 교수님은 독주는 물론이고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협연까지 연주의 지평을 굉장히 넓게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아, 반주해 주실 피아니스트 김봄날은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에서 박사까지 모두 마치시고 현재 국내외의 그 실내악 앙상블로 활동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첫 무대는 예종의 최재일 교수님의 연주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연주를 들으시고 나니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죠? 그 다음 무대는 현악 사중주와 함께 연주하실 텐데요. 오늘 연주를 맡아줄 클래식한 현악 사중주 앙상블은 국내외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 출연진이 모두 줄리어드 혹은 메네스 무대에서 공부를 하고 너무 콩쿨 이력이 많아서 다 실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많이 상 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또 젊은 신예 연주자들이고요. 또 실내악단으로도 정평을 받고 있는 앙상블입니다. 첫 무대는 최재일 교수님과 함께 클라리넷 퀸텟으로 연주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소품들을 현악사중주의 무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앉아서 연주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무대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다이나믹하게 서서 연주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현악 사중주를 신라악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고상하다라고만 생각했었던 현악기가 직접 들어보시니까 힘이 넘치죠. 그래서 다채로운 소리를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독주악기 하나만 더 더하면 충분한 이제 앙상블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그 최재일 교수님의 클라리넷 소리도 들으셨을 적에 굉장히 다채로운 소리를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조금 안타깝지만 그 다음 순서에 있는 판타지아, 마스카니의 판타지아는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했습니다.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재일 교수님 음악회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진행될 또 다른 편상은 피아노와 스트링 퀄텟을 위한 피아노 퀸텟 무대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작은 별 동요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피아노 또 쳐보신 분이라면 그게 피아노 곡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연주는 그게 편곡이 돼서 피아노 퀸텟으로 오중주로 연주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곡은 칼 마리아 폰 베버의 클라리넷 퀸텟 작품입니다. 클라리넷 퀸텟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엔딩곡으로 났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화려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박수로 다시 무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작은 별이 동요였는데 찬가처럼 들리고 애국가처럼 들리는 경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라리넷과 함께하는 퀸텟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 모든 음악회 프로그램을 최재일 교수님께서 직접 다 짜주셨습니다. 아, 그냥 선정한 게 아니고요. 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들을 수 있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곡들로 만들어주시면서 중간에 그 마스카니의 환상곡은 본인의 기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이었는데 다른 연주자들에게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 최재일 교수님과 모든 연주자들 무대에 모셔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감사합니다. 아,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 가사가 붙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넬라 판타지아 노래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바른 세상을 봅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밤조차도 밝은 세상을 봅니다. 그곳은 모두 정직하고 평화로우며 영혼의 바닥에도 인간다움이 가득합니다 라는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멋진 앵콜곡까지 선사해 주신 연주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려대학교 법학인의 밤을 기획을 해주신 원장님과 모든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음악회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